지금 이 시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브라보 교통 이슈.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과의 두뇌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자율주행차 인식도 극대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구글이 이딴 사고를 일으키면서 상대적 의문도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차 안전에 관해서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둑을 통한 두뇌 싸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승리를 했는데 네. 그때그때 이 순간 판단이 필요한 도로에서도 과연 같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선을 안 지키는 무질서와 빠른 속도에서는 대응하는 순간 판단 능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네. 따라서 그 다양한 대응 데이터를 학습하는 지능에 또 사물인지 능력이 있다고 해도 도로에서는 바둑판과는 다른 만큼 서로 교감하고 읽을 수 있는 상호 네트워크는 필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요. 네. 아울러서 그 자율주행차의 전용 도로가 아니라면 칼치 같은 예측불허 주행이나 또 법을 지키지 않는 난폭 운전에는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도로에서는 여러 돌발 상황의 변수까지 워낙 많기 때문에 개인 판단으로 운행되는 자동차들은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그 도로 감지 능력에다가 또 사리 판단하는 통찰력이 있다고 했더라도요. 네. 아, 기본 준수가 원칙이기 때문에 상대 운전자가 이를 무시한다면 당연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그 상호 교감하는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주요 기반 없는 일반 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또 몇 차례 사고도 난 바가 있고요. 네. 특히 그 책임을 인정한 올해의 사고는 무인 자율차의 안전 논란 문제 발단에 시작점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야심찬 선두주자 자율주행차가 충돌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됐는데 네. 어떤 사고였길래 구글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했을까요? 네, 연구원 3명이 탑승한 무인 자율주행차 뒷부분을 후미차의 운전자가 추돌하면서 다친 사고였는데요. 본사가 소지한 근처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멈췄는데 마침 뒤따르던 차가 이를 받게 된 겁니다. 당시 그 프로그램 책임자 크리스 엄스는 구글 자율주행차가 가해차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또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2009년부터 약 290만 킬로미터를 시험하는 동안에 무려 17번의 사고를 당했고 네. 그동안 11건은 이와 비슷한 일방적인 그 판명으로 사고로 이렇게 판명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사람에 비해서 순간적 인지와 감성 등의 판단 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49%의 미국인이 자율주행차 안전을 불신하고 6%만이 어린이 탑승을 인정하는 분위기라는데 높은 사고 비율이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주변차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거나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동되는 급제동 등은 간혹 그 뒤차가 대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를 받기 위해서 빠르게 뒤쫓아오는데 이런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오로지 서야 하기 때문에 이런 원칙 때문에 무조건 급제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래서 일반 도로 사고율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물론 그 사고 책임을 부인해왔던 그 CEO가 나서서 사람보다 안전해야만이 진짜 주행차다,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운전자 위주로 전향되는 수동 모드보다는 자율주행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항상 그 사람 위주임을 강조했고요. 또 운전자 역할을 줄인다는 표현까지 이렇게 좀 해서 그 당시에 그 발언이 좀 아리송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운전자보다 90% 더 안전한 자율주행차가 190만 킬로미터 안전 운행했고 애플도 2019년에 애플카를 내놓는데 예상했던 사고가 이렇게 났어요. 맞습니다. 3월에 시작 날이죠. 얼마 안 됐으니까요. 늘 주행하던 똑같은 코스인데도 이번 버스와의 사고는 구글이 책임을 인정을 했고 안전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차로 우회전에서 길가에 세워진 모래주머니를 피하는 순간 버스와 부딪힌 건데요.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 버스를 피하려면 당연히 구글카가 멈춰야 했기 때문에 지난 6년간 상대차 책임으로 몰고 갔던 무려 17건의 흑백 논리적 사고 책임에 따라서 이번에 과실을 인정하게 된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속도가 시속 3km였는데도 좌우와 뒤쪽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24km 속도로 오던 버스에 부딪혔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프로그램의 지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폭우나 폭설 때 운행도 불가하고 양보 미적 없는 원칙 고수 또한 사고 요인이지만 그 제네시스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이 허가됐죠? 네, 현대 제네시스가 제1호차 운행 허가를 받아서 지난 7일부터 자율주행차 시험 연구 목적 임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2인 이상 그 탑승자가 주변 교통 상황을 주시를 해야 하고 비상 상황에서는 수동 전화를 해서 대처해야 하는 이런 원칙이 있는 만큼 최종 판단 책임은 운전자에게 부여되고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교통경찰관이나 또 사고가 났을 때 또 공상장 부근에서 그 발생되는 수신호는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할지는 앞으로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고 매우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합니다. 때문에 국회 입법조사처도 자율주행차의 손해사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쟁점으로 볼 때 과실집중 방법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자율주행차에 접목하겠다고 발표했던 그 오차 범위 1m 이내의 그 초정밀 위성항법의 세계 최초 실용화도 좀 더 지켜봐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경배 교통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